주의. 자,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35분. 야,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최근에 또 까불다가 금한애한테 내기빵 떡 발려서 턱걸이 청개하기 내기를 했죠.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서 최근 구매한 귀여운 가면을 쓰고 하려 합니다. 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래에 내가 감당할 일이니까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나는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냐면은 내일 청개 이퀄 근육 파열로 인한 사망 이라는 비극적 결말이 나올 것 같아 일이 몇백 개라도 해두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본 듯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바로 같이 보시오. 와, 근데 지금 턱걸이 사놓고 지금 빨래거리로 사용하고 있다 핑계대는 부분이니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죠. 이제 비포 애프터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통 벗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루한 몸뚱이지만 일단 팩트체크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벗어줍니다. 참고로 이 인간은 근 반년 동안 15kg이 쪘습니다. 자세도 지금 다 망가졌을 것 같은데 잘 해봅니다. 자세를 보면 미세하게 좌측 어깨가 더 올라가는데 이 인간도 인지를 내 최대한 고치려 노력하는 과정이 나오니 모쪼록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0개만 했습니다. 첫날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생길 근육 백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10개씩 끊어하려 합니다. 그렇게 바로 10개 더 조져주고. 아, 근데 이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힘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보조 해주는 이게 있거든요. 고무밴드가. 일반인 기준 하루 1000개는 힘듦으로 피치 못한 상황에 보조밴드 사용은 이해해달라고 감정에 호소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회룰이라면 볼기짝 3대 정도 맞고 퇴장당할 자세지만 비루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는 보이니 죽을 것 같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만 봐주도록 하죠. 아니, 아까 전에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한 2kg 정도 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 뭐 돌이킬 수 있으면 후회 같은 걸 하겠어요. 이젠 내 살이 되어버린 2kg을 안고 10개만 더 해줍시다. 아, 배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야, 나랑 약속을 하나 해야겠어. 내가 지금 100개를 달성한다. 간장 계란밥을 먹는 거야. 오리가 하늘을 날고 싶다면 꿈을 품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발버둥이었네요. 야, 안 되겠다. 간장계란밥 먼저 먹어야겠다. 맛있는 간장계란밥. 노른자 살살 달래 XXX발. 지금 시간이 약 9시간 동안 숙면했네요. 어쩌록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수하기도 전에 10개 먼저 땡겨주고 세수를 한 뒤 돌아와 맑은 정신으로 남은 개수를 계산해봅니다. 총 목표에 0.6% 했네? 됐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포기해야 욕은 덜 먹지 싶은 마음으로 손을 내려놨는데 크게 떨어져서 필 밑에 있던 제 발에 착지했습니다. 아, 이거 다리 부러졌어. 하지만 다리가 부러져도 턱걸이는 할 수 있죠. 70개. 이렇게 뇌 비우고 하는 것보단 전략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30분마다 100개씩 하기로 전략을 세웁니다. 쉬어야겠어. 100개당 30분 쉰다고 치면은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계산해봅시다.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을 땐 몸을 써서 엔돌핀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늘 몸소 보여주고 있는 김계정씨입니다. 10개만 더 마저 하고 와, 30분이든 20분이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와. 지점입니다. 와, 10분의 1 했다. 10분의 1. 지금 쉬면서 이 계획도를 한번 써봤거든요. 3시 반까지 숫자 다 채우고 이제 4시부터는 김딸이 퇴근하시니까 9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오케이, 완벽한 계획이다. 모름지기 완벽한 계획이라는 말보다 불안한 대사는 없지만 나름 전략을 세운다고 세운 것 같으니 한번 지켜나 보죠. 또 조금 더 얇고 가벼운 후드티를 찾아 갈아입고 마스크도 벗어 던졌습니다. 가볍게 10개. 힘들어. 다시 심기일전해서 뭐야? 용량 부족으로 꺼졌습니다. 나 지금 영상 끊겠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물론 자세는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4개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치매라도 왔는지 이상한 개수를 채우고 있네요. 야, 지금 40개 했나? 아닌가? 예, 아닙니다.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와, 40개. 게임 셋. 찢어버렸어, 40개로. 빵! 6개나 더 해버린 착실하지만 모자란 친구. 뭐 본인은 좋아하는 것 같으니 결과는 좋네요. 물론 편집하며 보고 있는 저로서 과거의 본체가 저렇게 바보 같았던 게 좀 불쾌하긴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되게 안쓰러워 보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 템포로만 하면은 가능. 내 휴식시간 사수 10가능. 물론 30분에 100개 하기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 70개. 지금 큰일 났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부상의 감각을 다시 되찾고 있어. 운동을 포기하게 했던 어깨 부상이 다시금 찾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난 어깨가 개고생을 하네요. 그래도 어깨 운동으로 벌칙 안 한 게 어디야.
설상가상으로 더워서 틀어본 선풍기마저 고장이 났네요. 되는 게 없는 와중에 200개 돌입 성공입니다. 달성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필히 메모지에 적어주도록 하죠. 2시 1분 전.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손수 보호차 2. 보조밴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닿으면 끝에 몇 개만 도움받으려 합니다. 요양을 잘 하다 와서 그런지 첫 세트는 꽤 가벼워 보이네요. 끝에 살짝 위기가 왔지만 두 번째 세트도 무난하게 클리어하는 모습. 하나 더 해보려고 계속 악바리로 힘주다가 진짜 똥이라도 지릴 것 같아 보조밴드를 사용하려 합니다. 근데 밴드가 오래돼서 그런지 사용해도 크게 도움을 주진 못하네요. 탄력 없기가 무슨 30년 입은 노인 팬티 같아요. 와 진짜 내 이렇게 약해 빠진 놈이었나? 뒤룩뒤룩 찐살의 강력함을 몸소 체감 중입니다. 여러분 지리는 전략 하나 가져왔어요. 대충 30분에 100개씩 하면 너무 빡세니 30분에 50개씩으로 변경해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휴식 시간도 벌고 쉬는 시간도 갖고 드디어 낮잠 가로열고 동면을 자고 있던 김한혜가 일어나 아직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 상황입니다. 쉬운 줄 알아? 야 전기하기 쉬운 줄 아니? 너 저기 매달려가지고 지금 하나라도 해봐. 내 기이긴 김한혜가 그걸 왜 합니까? 아무튼 악에 받쳐 20개를 똑딱 해치웠으니 이득이긴 하네요. 네. 알림다 솔직히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사실 어제 간장이란만 먹었는데 한 1.5kg 정도가 더 무거워져 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턱걸이 하려니까 체감상 10kg 무게추 달고 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김계정. 했다 쳐. 양심도 같이 줄어들길래 네. 마지막 건 카운트에서 빼겠습니다. 와 손 진짜 아프다. 슬슬 손에서 화상 입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내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싶었는데 3자의 시점에서 보니까 확실히 정신이 좀 날아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얼마? 50개 했다고? 좀 많이 날아가 보이네요. 최초 공개 사이드에서 턱걸이 하는 김한혜의 도움을 받아 김계정이 고생하는 장면을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야 팔 어깨 허리 빠질 것 같아. 에이 안 빠져. 옆에서 조곤조곤 팩트 꽂으니까 더 열받네. 하찮다. 벌떡거리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 새롭게 킹받네요. 이 힘든 싸움을 나 혼자 지금 5시간 넘게 하고 있는 거라고. 30초 쉬고 바로 10개 다시. 아, 건 써도 돼? 이거 약속했어. 아하. 내 자신과. 아하. 18! 18? 아니, 욕했네, 방금? 엉덩이 이렇게 꽁실거려? 엉덩이 이렇게 꽁실거려? 준비 자세잖아, 웃기지. 이게 준비 자세라고? 아, 이거 진지하게 하는데 자꾸 견제놓네. 아, 웃기지 마, 이거. 신성한 거라고. 운동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신성한 운동 전 루틴이죠. 아 뭐해? 운동 중에 웃음 터지면 마음 다시 잡기 힘들다고. 그래도 각 잡고 다시 열심히 해줍니다. 거기선 준비 자세 안 해?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래도 다행히 밴드가 있어서 나름 순탄하게 진행 중이네요. 이번 벌칙에 있어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끊어졌네. 진짜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 봐. 미쳤다. 이제 걔도 없어서 어떡해?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묶으면 되니까요. 아? 야 이게 얼마나 약해졌으면 이게 처음에 서술했던 30년 입은 할아버지 팬티 같다는 비유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소 가서 그냥 하나 사와. 다이소 이런 게 있어? 그럴걸? 그래도 아까우니까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어? 마술이야 혹시? 어? 정정합니다. 할아버지 팬티 고무줄이 더 견고합니다. 그걸로 한다고? 사용합시다. 너무 작은데? 오히려 좋아. 인생 어쩔 수 없이 그립을 좀 바꿔서 진행했습니다. 400개 달성! 곧 김딸이 퇴근하시니까 뜨끈한 선지국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겠습니다. 집에서만 하니까 좀 물리는 것 같아서 공터로 나왔습니다. 한 100개만 채우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날씨가 꽤 쌀쌀함으로 스트레칭을 철저히 해준 뒤 가봐. 이때 김딸에게 뭔가를 사주하는 김한혜. 매달려봐. 여보 한번 알려진 건 계속 오잖아. 그러게. 자 이거 시간대별로 딱 정리해놓은 거거든?
이 상태로 가면은 11시 반에 75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실패잖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처음 시작한 시간이 2시 반이야. 아... 그러니까 24시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된다. 오, 뭐야? 딱 2시에 1000개를 채울 수가 있는 플랜. 미쳤다. 그리고 그 계획을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를 다이소에서 5,000원에 매수해왔습니다. 일단 시작은 보조 딱히 없어도 될 듯. 갑니다. 근데 봐봐, 뒤로 가봐. 점점 펌핑이 돼서 그런가 옷이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먹은 밥 때문입니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오, 좋아. 단단해. 우와, 이 장력이지. 그치? 새로 산 밴드의 장력에 연신 감탄을 내뱉습니다. 뭐야 이거? 켈빈 클라인급 팬티 장력에 흥분한 나머지 오버페이스로 턱걸이를 땡기고 맙니다. 열하나. 오잉? 열둘. 이쯤에서 상품 후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지려버렸다. 지렸다네요. 도전 17시간 만에 목표치의 절반을 클리어하는데 성공합니다. 치킨은 근데 단백질이잖아, 그치? 라며 치킨을 시켰습니다. 해야지. 놀랍게도 그 뒤 50개는 치킨이 온다는 동기부여가 생기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이뤄내는 쾌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무거운데? 치킨을 먹은 뒤엔 텐션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려서 진행도 없이 묵묵히 턱걸이만 수행했다 합니다. 우와. 팀워크냐? 드리대! 그럼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7% 남아가지고 10분 안에 50개 끊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지금 컨디션에 10분에 50개 하면 배터리 수명보다 이 인간의 수명이 먼저 다 닳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불안한 마음에 쉬지도 않고 바로 다음 세트에 돌입합니다. 아, 몇 분 남았어? 4포밖에 안 남았어. 4포 보고 화들짝 놀라 또 쉬지도 않고 투입. 내가 돌아왔어. 카메라 짱 무시하지? 3포. 배터리 수명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는 피로감. 또 쉬지 않고 40개째에 돌입합니다. 이거 시작하면 이게 뭐야? 잠깐. 카메라 짱 괜찮은 거 맞지? 2포 나왔어, 젠장. 쉬지 않고 마지막 세트 강행. 못하겠는데. 아, 이건 안 된 것 같은데? 지가 죽어가는데도 조금의 양심은 있는 새끼. 도날드덕 사촌뻘 되는 소리를 내며 결국 마지막 세트를 해냅니다. 환자는 어떻게든 살려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충전을 마치고 무사히 다음 세트를 맞춰줍니다. 자, 소감을 들려주시죠. 제가요? 네, 제가 실패할 줄 알았지? 완전. 그치? 쉬운데 꽉 찧어지는 그의 주먹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막상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 보이네. 좋댄다. 마지막 50개 남았습니다. 할게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벌칙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열. 진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살 뺀다.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져 밴드를 사용하고도 10개조차 하기 힘든 상황. 이때 만약 김딸에게 사춘기가 찾아와 제게 싸움을 걸어왔다면 진지하게 졌을 겁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잘 찍어주시네요. 혹시나 하다 쓰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요. 아, 진짜 마지막 10개 남았다 이제. 이 밧줄이 내 머리 쓰다듬는 거 봤어? 사실 이미 1000개 달성인데 멍청하지만 성실했던 과거의 나. 대망의 마지막 10개는 빠르게 감지 않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인 티 안 내고 쿨하고 무던히 끝마칠 것이기 때문이죠. 다 잡았어. 마지막 거 카운트하면 안 되겠지? 마지막까지 치욕적인 마무리긴 하지만 어쨌든 무사히 1000개 벌칙 달성했습니다. 박수. 와, 고생했습니다. 와아, 마지막에 좀 추했는데. 지도 알긴 안 해요. 그냥 손 좀 찍어주세요. 와, 생각보다 별일 없어서 할 말 잃은 김하네. 2시 18분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애프터 비교샷 들어가 봅시다. 머리가 개박살 나긴 했지만 14시간 동안 후드티 뒤집어 쓰고 있으면 홍석천 씨도 머리 떡질 겁니다. 딱 힘주는 힘 딱. 와,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럼 마지막 10개 이렇게 하고 하지. 어차피 한두 개만 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살짝 편집으로 한 번 한 거를 10번 한 것처럼 이렇게. 아, 한 번만 하는 거야? 응. 이것도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방문을 여는 파렴치한 손.
죽은 거 아니지? 전날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고 야 힘이 안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는 거야 라는 추한 변명을 하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살짝 몸을 풀어주고 비교샷을 찍어줬습니다. 이건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네요. 24시간 투자한 값어치를 하는진 모르겠지만요. 근데 참고로 벌칙 내용에 턱걸이 1000개만 하면 됐지 24시간 안에 하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